대박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대한민국 전투기. 그런데 이런 한국을 시기 질투한 튀르키예가 한국을 조직적으로 방해하려 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세계 전투기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한국을 상대로 집요하게 방해 공작을 펼쳤다고 하는데요. 이에 필리핀군 관계자가 튀르키예를 향해 정신 차리라고 말하며 한국 전투기의 압도적인 성능에 대해 언급했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그 성능을 공인받으며 승승장구하고 있는 한국과 발 디딜 틈 하나 없는 튀르키예 방산의 현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승승장구하는 K방산. 특히 KF-21에 쏟아지는 관심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올해 9월 말레이시아 국방장관이 한국을 방문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카이는 물론 하나에어로 스페이스까지 둘러보는 일정이라 어떤 방산 협의가 이루어질지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이미 지난해 FA-50을 성공적으로 말레이시아에 판매한 한국으로서는 큰 기대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말레이시아 회담에서 한국이 KF-21 수출까지도 내다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 대신 말레이시아가 KF-21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말까지 나왔으니 말레이시아의 이번 행보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FA-50에 이어 KF-21까지 한국 전투기로 무장해 동남아시아 패권국으로 거듭나겠다는 말레이시아의 계산을 쉽게 읽을 수 있는데요. 가성비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급 기체 중 KF-21만한 성능을 가진 기체가 없다는 평가가 방산 및 군 관계자들 사이에서 널리 퍼져 있어 KF-21의 수출 전망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남아시아 언론을 통해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튀르키예가 전방위 로비 활동을 통해 한국 무기를 사려고 하는 고객들만 노려 자신의 무기를 판매하려고 했던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튀르키예 관계자는 말레이시아 당국의 접근에 타이 휴르제트 훈련기는 물론 자국의 5세대 전투기인 칸까지 제공하겠다고 설득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말레이시아가 관심을 가질 만한 전투기의 현지 생산도 기술 지원과 함께 비용까지 부담하겠다고 제안하며 적극적으로 수출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어느 국가나 사업 로비 활동은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으며 이미 비공식적으로 로비를 펼치고 있어 이 소식 자체가 특별한 내용은 아닌데요. 문제는 로비의 당사자가 튀르키예라는 점입니다. 튀르키예가 집요하게 한국을 음해하며 자국 전투기를 내세워 한국을 방해해온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번 보도가 충격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필리핀 군사 전문가 맥스 몬테로 역시 필리핀에서 비슷한 로비가 진행되었다고 밝히며 튀르키예의 전방위적인 한국 방해 공작을 폭로했습니다. 튀르키예는 필리핀 공군을 상대로 휴르제트와 칸 전투기를 적절한 가격에 제공하겠다고 설득했고 뿐만 아니라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등 한국과 전통적으로 방산 협력을 이어온 국가들에게도 자국의 휴르제트와 칸을 동시에 제시하며 경쟁력 있는 가격을 내세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튀르키예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한국을 방해하려는 걸까요? 형제의 나라라며 겉으로는 한국을 좋아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뒤에서는 방산 분야에서 한국을 음해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답은 바로 방산 시장에서 튀르키예와 한국의 주력 제품이 서로 겹치기 때문입니다. 한국만 없다면 튀르키예가 방산 시장에서 더 큰 수출 성과를 올릴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죠. 2019년부터 2023년에 걸쳐 전 세계 무기시장 수출 점유율을 조사해보면 한국이 2%로 10위를 기록하고 있고 그 뒤를 튀르키예가 1.6%의 점유율로 따라오고 있습니다. 11위와 10위, 의외로 두 국가 사이의 차이가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의 베스트셀러인 K2 전차, K9 자주포, FA-50, KF-21이 주력 수출 제품인 것처럼 튀르키예도 초계함. 차륜형 장갑차, 바이락토르 무인기 등 재래식 무기 생산에 강점을 지니고 있으며 비슷한 무기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습니다. 튀르키예 입장에서는 한국만 없었더라면 폴란드 수출도 독점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할 정도로 한국에 대해 라이벌 의식을 지니고 있습니다. 비슷한 국가를 상대로 세일즈를 한다는 점 역시 튀르키예가 한국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튀르키예 무기를 주로 구입하는 국가는 중동 국가들이 대부분이며 이들 국가는 강력한 화력을 요구하는 일이 잦습니다. 저강도 분쟁이 잦은 요르단, 이라크, 이란 등 주요 국가들은 강력한 화력을 갖춘 무기를 지속적으로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공교롭게도 튀르키예가 자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튀르키예 대신 한국이 이 시장을 선점해 대부분의 무기를 한국이 독점 공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랍에미리트를 비롯해 사우디에서도 한국 천무천궁 등 주요 미사일 체계를 구입하고 있으며 군사 교류를 통해 한국과의 우정을 자랑하며 지속적으로 무기 구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반면 튀르키예는 기술력이 부족한 것은 물론이고 미국과의 관계로 인해 뒤늦게 방산 시장에 진입하여 한국이 미리 선점한 시장에 뒤늦게 뛰어들었습니다. 이제 와서 경쟁하려고 해도 한국이 상위 호환이기에 튀르키예는 번번이 수주 경쟁에서 밀리고 말았습니다.
그 밖에도 튀르키예가 한국을 잠재적 경쟁자로 여기며 한국을 배제하려는 이유는 바로 한국으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았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대외적으로는 자국의 기술력을 자랑하며 순수 국내 기술력으로 전차와 장갑차, 미사일, 드론 등을 생산했다고 주장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한국의 기술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알타이 전차가 있는데요. 2008년 튀르키예는 한국 현대로템을 통해 흑표 전차의 기술을 이전받아 자국 기술로 알타이 전차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튀르키예는 이 기술을 바탕으로 자체 개발력을 발휘해 알타이 전차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개조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그러나 완성된 결과물은 한국의 K2 전차와 거의 흡사해 마치 복제한 것처럼 닮은 모습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기술 이전을 지원했던 한국 관계자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더욱이 자신만만하게 알타이 전차를 유럽에 수출할 것이라며 자랑하던 튀르키예 정부는 곧 큰 난관에 봉착하게 됩니다. 엔진과 같은 전차의 핵심 부품인 파워팩의 국산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드러난 것입니다. 결국 한국 파워팩을 들여와 장착하는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튀르키예 기술력이 한국에 비해 한참 모자라다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도 망신을 당했고 당연히 알타이 전차는 팔리지 않았습니다. 성능에서도 상위 호환이면서 원천 기술을 가진 한국의 흑표 전차를 구입하려는 국가들이 오히려 늘어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겪으면서 튀르키예인들은 방산 분야에서 한국에게 콤플렉스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기술력이나 외부 스펙은 한국보다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국가들이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가지게 된 것이죠. 이런 이유로 기회가 될 때마다 한국을 음해하고 비난하며 자신들의 성능이 떨어지는 제품을 계속 판매하려고 했습니다. 한국을 이겨야만 튀르키예가 방산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다고 믿었기에 이런 행동을 저지른 것입니다. 필리핀 군사 관계자인 맥스 몬테로는 이러한 비현실적인 생각에 빠져 있는 튀르키예 정부를 향해 엄정한 현실을 알렸습니다. 튀르키예가 자신있게 내놓은 휴르젯의 경우 다른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례가 거의 없으며 FA-50에 비해 장점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칸의 경우에도 KF-21보다 나은 점이 없다고 말했는데요.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인 칸은 이제 1차 비행을 성공하고 시제품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양산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기능 개선에 착수한 KF-21과 비교할 수 있는 기종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사실 튀르키예의 주장처럼 휴르제트나 칸이 뛰어나다고 평가하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이를 잘 알 수 있는 사례가 바로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은 최근 훈련기 경쟁 사업 입찰에 나섰으며 튀르키예가 스페인 공군을 상대로 사업에 뛰어들었으나 스페인 A400M과 휴르제트 24대를 교환하는 식의 물물교환 제안은 결국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알고 보니 스페인 내부 평가단에서 부정적인 반응이 많이 나와 휴르제트 도입이 무산된 것이라고 합니다. 아직 휴르제트가 외부에서 선전하는 만큼의 뛰어난 성능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튀르키예 내부에서도 부정적인 전망이 등장했는데요. 튀르키예 군사 전문가 샘 도구트는 군사 전문지 브레이킹 디펜스와의 인터뷰에서 칸을 불안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불안하다는 평가의 가장 큰 요인은 바로 전투기의 심장인 엔진 문제 때문입니다. 칸의 시제품은 F-16 엔진인 지 F-110 두 대를 사용해 비행을 성공시켰습니다. 우크라이나 기업 이브첸코 프로그레스가 칸의 엔진을 개발하겠다고 나섰지만 영국이나 미국의 주요 엔진 개발사들이 만드는 엔진에 비해 성능이 떨어지고 운영비가 비쌉니다. 결국 돌고 돌아 미국의 도움 없이는 칸이 제대로 비행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국 기술로 개발했다고 자부하지만 엔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시제품 상태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9월 당초 예정했던 개발 스케줄이 1년이나 뒤로 미뤄졌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휴르제트 프로젝트는 2027년에 블록 제로 항공기 4대, 동일 구성의 블록원 항공기 12대가 2028에서 2029년에 인도될 수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개발 총괄 회사인 타이는 이번 개발 지연이 미국과의 갈등으로 인해 발생한 일이며 기술적인 문제로 인한 지연은 아니라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나 이 설명을 모든 사람들이 믿는 것은 아닙니다. 휴르제트는 당초 올해 2024년 개발 완료를 목표로 프로젝트가 추진되었으나 내부 사정으로 인해 이미 한 차례 지연되어 2026년 개발 완료 목표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올해도 완성을 하지 못할 것이 분명해지자 또다시 1년을 더 뒤로 미룬 셈입니다. 한 번은 속을 수 있어도 두 번은 믿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게다가 얼마 전 튀르키예 항공우주 산업에 대한 충격적인 테러 공격이 발생하며 튀르키예 전투기 개발은 일정에 큰 차질을 빚게 되었습니다. 튀르키예 국영통신에 따르면 남녀 두 명이 건물 입구에 도착하자마자 총을 꺼내 무차별 난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5명이 숨지고 20명이 다쳤는데요. 피해자들 중 전투기 관련 사업에 깊게 관여된 인물들이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투기 개발 속도가 크게 늦어지게 된 것입니다.
쿠르드족의 소행으로 규정한 튀르키예 정부는 테러범을 체포하겠다고 선언했으며 해당 조직을 추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대응을 하는 동안 전투기 기술 측면에서 튀르키예는 한국에 비해 계속 뒤처지게 되었습니다. 압도적인 성능과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경쟁자들을 제치며 시장의 1인자로 자리 잡은 대한민국 전투기. 튀르키예가 아무리 한국을 비방하고 방해하려 해도 한국은 실력으로 이를 극복하며 우수한 성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튀르키예가 이제는 한국 전투기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자신만의 내실을 갖추어 한국을 따라잡으려는 집착에서 벗어나길 기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